안녕하세요. 날초콘 이현설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처첩 산중에 집에 앉아 있는데 집 뒷마당에 폭포가 있다 하여 찾아왔습니다. 집 입구에 오래된 돌매나무가 있고 좌측엔 물탑이 있는데 그 위에 밤을 밝혀주는 큰 전구가 있군요. 방은 위쪽에 철쭉나무를 심었는데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고 자연석과 나무들로 조경해 놓은 집이 아늑해 보이기도 합니다. 집 뒤쪽에 있는 폭포로 가보도록 합니다. 여기 돌담에서 온 곳 가운데 호수가 세차게 흐르고 있어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한 것 같고 아래에는 여름에 목욕을 할 수 있는 작은 풀장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제가 이곳에 발을 담그고 잠시 쉬어가기로 하는데 물이 워낙 차가워 오래 있진 못할 것 같습니다. 물이 정말 차갑습니다. 여름에 목욕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자두나무와 철쭉나무를 심어 이렇게 사는 작은 풀장이 보이지 않게 해놓으셨군요. 주변엔 자연석으로 쌓아놓았고 각종 식물들을 심어놓으셨으며 나무가 크게 자라 그늘이 되어줍니다. 아, 이게 물이 저 밑에까지 연결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수도를 만들고 물이 저 밑에까지 내려가고 나서 보여자 집 입구까지 100m 정도 물이 흘러내려가는 수로를 만들어 놓으셨고 중간에 작은 다리도 하나 있고 물이 굽이쳐 내려가도록 둥근 곡선 방향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폭포가 있는 왼쪽 산을 올라가다 보니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모아두는 집수작이 있는데 돌을 쌓아 올려 만들었고 집은 기와로 올렸군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곳 집수작에 모아 폭포로 가는 것이겠죠. 집수작 아래 커다란 돌배나무가 있어 집 뒤편도 무더운 여름에 더위를 피하기 좋을 듯 하군요. 마당 한쪽엔 가마솥을 걸어 놓았는데 물을 지피는 아궁이를 2단으로 만들어 놓았고 화장실 벽은 담쟁이 덩굴이 다 올라가고 있고 지붕 꼭대기엔 항아리를 올려 놓았는데 그 위에 새집을 만들어 놓으셨군요. 그리고 아래쪽은 불을 지핀 화덩을 돌로 쌓아 만든 것이 보입니다. 바로 창고가 있는데 시멘트로 만든 둥근 모양입니다. 이제 집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집안 거실은 작은 자취처럼 꾸며놓으셨으며 창을 크게 해놓아 바깥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군요. 그리고 방이 몇 개 있는데 방 전체와 가구와 침대를 편백나무를 사용해 편백나무 향이 가득 퍼집니다. 정원은 상당히 넓으며 자연석 사이에 온갖 나무들을 심어 놓아 더욱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정원은 어딜 둘러보아도 집주인분의 정성과 땀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정원 한쪽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엔 장독대가 있군요. 장독대 가운데 새 기둥이 있는데 위쪽에 새 집을 만들어 놓으셨군요. 이 집의 소신이라 불리는 돌매나무 아래쪽으로 가봅니다. 돌매나무 아래쪽엔 작은 텃밭이 있는데 천당귀와 우산나물 그리고 산양삼이 자라고 있군요.
그리고 아기자기한 화단은 각종 바위살과 꽁의 비름을 치워 가꾸고 계신데 그냥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보는 눈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장미가 화사하게 꽃을 피웠고 맷돌 위에도 들구텅에도 바위설과 기린처, 바위채송화가 자라고 있네요. 깨진 항아리에도 고무신에도 바위솔이 자라고 있고 그런 꽃도 예쁘게 꽃을 피웠군요. 이곳 정원 한쪽은 바위솔로 가득합니다. 벚나무 죽은 가지엔 도라지가 자라고 있고 자연석 사이엔 천나리가 꽃을 준비를 하고 있고 길다란 밧줄 학원에도 바위솔들이 보입니다. 조금 더 걸어 올라가자 작은 돌들로 쌓아 올린 커다란 돌탑이 두 개 있군요. 위쪽 정원도 엄청 크며 주변에 금나무와 소나무가 있는 곳이 잘 어울립니다. 오늘은 강원도 첫첫 산중에 호가 있는 집을 살펴보았습니다.